오늘의 위스키 블라드녹 11년 숙성 2021 릴리즈 46.7% 700ml 가격 약 10만원 초반. 유튜버 위스키네비님이 네모난 병 무서워요. 해외에서 수입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은 10만원 초반대입니다. 해외랑 비교해봐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. 오켄토션, 로즈뱅크, 캠벨타운, 롱로우, 스프링뱅크, 헤이즐번 등이 있는 로우랜드의 위스키이고요. 제가 아직 위스키를 잘 모르지만 확실히 블라드녹 11을 먹으면서 느끼는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맛은 약간 헤이즐번과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. 어쩌면 그게 로우랜드의 좀 특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늦은 시간에 띠동갑 바텐더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삘 받아서 오픈해보고 바로 남기는 리뷰입니다. 버번 캐스크 숙성에 냉각 여과를 거치지 않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은 개성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약간 신선하고 생나무 맛 같은 그런 맛도 납니다. 풀맛과 단맛도 나고요. 그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. 대신 방금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의 역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. 도수 대비 밸런스도 좋은 편이고요. 조금 약간 에어링을 거쳐줘야 좀 더 맛이 피어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 이거 몇 번이나 먹어봐도 뒷맛이 헤이즐번이랑 되게 많이 닮아있네요.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. 블라드녹 증류소의 스피릿이 이런 느낌이라면 통발이 들어가는 쉐리 캐스크는 어떤 느낌일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. 시간을 두고 에어링을 거치면은 좀 더 다양한 맛들이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위스키들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